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근에 방송사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학자가 없나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토론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출연시키는데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과학자, 이 전문가들은 많은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 운동가, 환경 단체들을 섭외해 가지고 출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송사들이 이 사실을 왜곡, 조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찬성하면 반대 이렇게 이제 찬반을 붙이려고 하는데 정작 과학자 중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구했던 사람들도 뭐 명예교수들인데 이 한두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거기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나왔으면 방류했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방송사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오염수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라고 방송을 따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인데 어떻게 과학을 토론을 하는가.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합니다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딱 이 하나의 답과 길이 정해져 있는 이 과학, 이 과학을 토론해가지고 뒤집어 보려 하니까 거기에 반대 패널로 넣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가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 하는 목소리를 전해주는 전문가처럼 이렇게 단골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3년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별 문제 없다, 정반대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 보고 아, 과학이 바뀔 수가 있나? 아, 이거는 과학이 바뀐 게 아니라 정파적 견해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다. 아니면 누군가로 영향을 받았다. 이래하니까 신뢰성이 없고 그래서 이 서균열 교수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IAEA 최종 보고서 공개 이후에 오염수 방류 논란을 다룰 MBC 1호 진단이 오는 9일날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반원전 시민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가 출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정윤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도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그리고 양승공학과 교수와 맞붙은 패널입니다. 자, 여기는 말하자면은 여기 나오는 이정윤 대표는 시민단체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그러니까 저기는 나오는 사람은 백원필 교수는 원자력 연구원 책임 연구원입니다. 완전히 전문가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방송사들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러나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실상 찾기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환경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를 주로 섭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6일날 방송된 KBS 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진우가 여기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진우가 멘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20분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범진 교수는 당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엔 전혀 처리 시설 없이 수개월 동안 하루 300톤씩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됐다.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KBS 관계자는 그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었다. 제작진이 과학자 섭외 패널 섭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 나오면은 문제가 있다 동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 주진우가 자, 교수님의 전공은 뭡니까? 딱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원자력 핵심 중에도 안전 관련된 거다. 이러니까 전진우가 할 말이 없고 그다음 그러니까 자, 교수님 말고도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오늘 정범진 교수님의 설명은 여러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보겠다.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가 있다고 말을 만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주진우가 질문하는 것마다 반박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자의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박하고 위험하다 그걸 계속 주장하려다 보니까 정범진 교수에게 탈탈 털렸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친민주당 유튜브 등에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가 등장해서 후쿠시마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수가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알지 못해서 위험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지 못했어요. 아니, 과학자가 그 정도 되면은 알고 나와야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억지로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른다를 강조한 것 같고,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민변 행사에 나오는 등의 야권 뉴페이스로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송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원자력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야권에서는 이 아산 현대병원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자, 아산 현대병원. 알고 봤더니 현대그룹이 만든 서울 아산 병원과는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의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박현서 원장입니다. 핵 오염수에서 인체에 위험한 물질은 세슘 137이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반감기가 무려 37년으로 길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방사선이 방출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은 대개 무겁기 때문에 연안의 바닥에 가라앉고 큰 해양 생물 체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세슘 등이 농축된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곳곳에 이 좌파들이 이 글을 퍼날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글을 이 좌파들의 정치인들이나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쭉쭉 퍼날랐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태호 의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무소속의 김남국 등이 박현서 현대병원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학 교수는 박현서 원장은 해당 주장을 하면서 일본 오염수를 통해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념도 조금 넣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인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일본 오염수를 통해 배출되는 양에 적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해당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백원필 한국 원자력학회 회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현수 원장이란 분은 글을 저도 봤는데 아주 과학적 근거 없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슘 137의 반감기는 37년이 아니라 30년이다. 객관적인 팩트도 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전문성이 없는지 알수 있다라고 백원필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폐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학자가 없고 뭐 의사나 아니면 저기 제대로 의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환경 단체들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에서 과학에서 후쿠시마 원전수는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IAEA 사무총장도 여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걸 받아들여야 할 텐데 우리 야당 야권 계속해서 그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다라고 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방송사들이 자 과학자들 어디 없나요? 제발 좀 이게 문제 있다고 말해 주세요라고 찾았지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방송 이런 야당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문 닫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